자, A가 0,1을 지나고 X축에 잘린 현의 길이가 2인 원의 중심의 자취를 구하래. 이 말이 뭐야? 자, 일단 0,1을 지났는데 X축에 잘린 현의 길이가 얼마? 2래요. 오, 넘구나. 이 길이가 2란다. 이러한 원의 중심의 자치니까 원의 중심을 여기 놓고요. 얘를 x, y로 놓고 관계식을 찾자고. 어떻게 하나? 일단 중심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다 같아요. x,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,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려오면 이게 y고요. 얘가 뭔데? 1이잖아. 그럼 이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y 제곱이잖아. 그럼 이 길이가 루트 1 더하기 y 제곱이 되지. 그래서 두점 사이 거리가 루트 1 더하기 y 제곱이다. 이렇게. 이게 2니까 수선 내려오면 1, y, 루트 1 더하기 y 제곱. 따라서 이 길이는 루트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루트 1 더하기 y제곱. 정리를 하면 x제곱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이 y제곱 더하기 1이니까 1이 사라지니까요. x제곱은 2y 다 이래 나오나? 됐죠?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답이 됩니다. 자치는 x제곱은 2y. 오케이? 여기서 현의 길이가 2라는 말에서 수선 내려놓고 표현하는 것 확인해 두면 되지.